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 검찰이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페인 사용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했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아직 이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발견된 게 없지만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의 고발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모두 다섯 곳에 수사관을 보낸 검찰은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 전 이사장은 한유총을 이끌면서 정부와 투쟁을 이어왔습니다. 이달 초에는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이며 유치원 3법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. 경기교육청은 이 이사장이 설립한 화성 리더스 유치원에 교재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 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당시 30세였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이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며 한유총 회비 547만 원을 납부한 의혹도 있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